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4월 10일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첫날 이곳 용산역에서 강태웅도 승리하고 우리 서영교 최고도 승리하고 저 정청래도 승리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겠습니다. 홍영표도 홍익표도 장경태도 조정식도 우리 민주당도 모두 승리하는 날 4월 10일 정권 심판합시다. 이태 양명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곳 용산에서 129분이 희생을 우리는 159분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월 10일 반드시 정권 심판에서 이분들의 넋을 기려야 하겠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사건, 그리고 도주대사사건까지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국기문란을 바로잡는 날 4월 10일 정권 심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양평 고속도로 휘어진 고속도로 정점 4월 10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 4월 10일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 명품백 주가 조작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김건희 특검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이곳 용산에서 먼저 심판합시다. 그동안 민주당은 온갖 우여곡절 많은 고초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글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그리고 진짜 칼로 죽이려고 했던 우리 고난받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여러분 힘찬 박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과 당원 지지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전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정권이 국민과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승리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 4월 10일 민주당 승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